어린 이별의 카메라의 소리 너에게 사랑해 아니라 항공기를 비비니까 양념 많이 들어가 짭더라고. 그래서 저희는 간이 딱 맞는데 자꾸 짜다고 밥을 추가해가지고 두 그릇이 됐어요. 양념을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. 실수로. 네.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. 네. 저희가 또 전주에 전주 시민분들도 계시고 또 전국 각지 우리 팬분들도 계시는데 전주에 오신 만큼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예?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. 사준다가 아니라 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다가 좀 배를 채워드리겠습니다. 태성 씨,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.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께 고맙습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 이 두 가지 위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왜? 늘 미안하고 고맙기 때문에. 이게 뭔지 알아요? 사랑이라고. 사랑. 사랑은 늘 미안하고 미안하고 고마워. 나는 미안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저는 고맙고 사랑해요. 서로 이게 사랑의 방식이 달라가지고 서울 사람이거든요. 서울 쪽 사람이잖아요. 저는 경기도 사람. 경기도. 서울하고 가까워요. 근데 저는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. 자, 서울에서는 사랑한다, 좋아한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죠? 죄송하지만 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. 경기도 쪽. 어, 경기도 사람이니까. 어떻게 표현해요?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? 저희는 이제 그래도 얘기를 다 하죠. 어떻게?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. 뭐 사랑하는데 너한테 이유가 필요 없다. 너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기 때문에 살아간다. 이렇게 고백을 하죠.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사랑한다. 경상도 우리 회성 씨가 이렇게 경상도에서는 좋아한다, 사랑한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. 어떻게 하느냐? 어떻게 합니까? 딱 다섯 글자면 돼. 네 글자면 돼. 네 글자. 어. 잠깐 보자. 이 네 글자는 다 다르네. 이 지현이가 방식이 다르네. 방식이 달라요. 방식이 다르네. 지현이가 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. 이따 지현이 씨 시켜볼게요. 네. 어떻게 합니까? 지현이 씨가 한번 시켜봐야지. 자, 요 이제 제대로 무대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떤 무대가 시작되죠, 희승 씨? 자, 이번에 저희가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꼭 한 번은 들려드리고 싶은 명곡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 노래들을 저희가 지현이 그리고 소원이 형 저까지 해서 몇 곡씩 이렇게 불러볼 예정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은 또 성훈이 형이 하실 겁니다. 아니 말을 다 해놓고 저도 가라고. 이제 지현 씨부터 쭉 달릴 건데 메들리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. 그래서 혜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노래 나오면 같이 불러주시고 함께 전주에 오신 만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떻게 비빔밥 비비듯이 무대 한번 비벼볼까요?
근데 재수가 너무 좋아. 왜? 저는 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도 쪽에 오면은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먹어요. 다섯 개?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 곳이 전라도라고 생각해요. 먹으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. 오늘 조기주의등인법처럼 정말 맛있고 행복한 그 식사시간처럼 오늘도 이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해성씨는 비교를 꼭 이제 먹을 때랑 비교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잘 한번 무대를 맛있게 한번 꾸며보시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의 출발 목소리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. 어? 오빠야! 뭐라고? 오빠야! 오빠라 하나만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하나, 둘, 셋 하면 오빠 해주시면 출발해보겠습니다. 왜? 왜 저한테 시키세요? 내가 형이야! 왜 나를 시키는 거야? 혜성씨가 그 자기야 가자로 해달라고. 괜찮으시겠어요? 저 뒤쪽에 형님 괜찮으세요? 형님만 괜찮으시면, 아 괜찮으세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자기야 가자로 해보겠습니다. 준비. 하나 둘 셋! 아니야! 박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, 저녁에 밥을 많이 먹는가 속이 차네요. 그래도 노래하면서 제가 뭐지 저 가수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 사실 가수들도 출연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래 맨날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또 자기 전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자기 전에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가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와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 뒤에서 이래 배트 음악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 중에서 가장 값진 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 가음 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 이 두 개만 있으면 콘서트는 그 다른 것보다 감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가음 소리하고 박수 소리가 저는 제일 박진하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여기 엔돌핀 분들 그리고 손님 분들 다 계신 시간에 혜성사랑 분들도 많이 오셨죠. 근데 혜성사랑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제가 매번 어디 가면은 한 번씩 멘트를 할 때 오늘도 똑같은 소리에서 면합니다만 가수들이 지원차 노래 잘한다 해가지고 잘 되는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?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노래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지.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공연 끝나기 전까지 아니 끝날 때까지 박수 손바닥 아프더라도 끝까지 좀 주시고 다음번 화이팅 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전주 왔는데 제가 축 처지는 노래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깜찍하고 좀 귀여운, 이렇게 해야 되나, 뭐, 왜냐면 귀여운 얘기 좀 감축하고, 사랑스러운 노래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다음 곡,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,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바람에